손이 찢겨져도 좋아. 아틀라스 초장각을 만났어요. 아, 야, 야, 힘 왜 이렇게 세? 와, 자라 사왔는데 엄청 크다. 야, 진짜 크긴 하다. 진짜 확실히 거대해요. 와, 미쳤다 이 견눈들. 어, 스키크. 우선 한번 넣어볼게요. 와, 우와, 미쳤어. 우리나라 그 바구니랑 상대가 안 되네. 앞다리가 굉장히 두툼해가지고 힘이 엄청나요. 와, 근데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야간 등하 채집 마지막 하는 날인데, 와,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 풍경이 그립겠죠. 영상에 많이 담아둬야지. 요 아이는 맨날 게임하고 있네, 요 녀석. 에? 게임 맨날 하고 있네, 요 녀석. 그런데 원래 지금 떠나서 원래 등하 채집 장비를 해가 지기 전에 벌써 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일정이 며칠 동안 힘들었다 보니까 여기 헌터분들이 배려를 해서 우리가 먼저 인원을 보내서 설치를 미리 해서 켜놓는다고 합니다. 예스! 또 게임하다 도망쳤구만. 절로 도망쳤구만. 숨어도 소용없다. 한입만! 진짜 딱 한입만! 한입만! 한입 만원? 진짜 먹어도 돼? 네. 맛있다. 걸려들었구만. 자, 오늘은 아틀라스 목표로 해가지고 한번 간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지금 아틀라스는 시즌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틀라스가 잘 나오는 그 포인트로 간다고 해요. 야, 오늘은 등하를 바로 집 앞에 다 했네. 지금 여기가 앞에가 엄청 튀어 있고 실제로 여기에 많이 날라온대요. 여기에 많이 날라온 건 아니고 여기 바로 옆에 집에 상점이 있는데 거기에 어쩔 때는 엄청 뿌리 긴 아틀라스만 날라올 때 있고 암컷만 날라올 때 있고 뿌리 짧은 데만 날라올 때 있고 뭐 되게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근접한 등하가 가능한 곳으로 왔다고 해요. 등하를 킨 지 한 20분 됐는데 나방이 별로 안 꺼요. 저쪽에 이제 아틀라스가 고산종이다 보니까 저 위가 바로 정상이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나방이 너무 안 와서 저희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장소로 옮겼습니다. 야, 제발 나오저기를. 와우, 시작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날이 어두워졌어요. 지금은 거의 9시 좀 넘었을 거거든요. 근데 내일 낮에 오려다가 또 밤에 야행성이잖아요, 곤충들이. 그래서 밤에 오면은 뭐 짝짓기를 하던 싸움을 하던 뭐 조금 더 활발할 것 같아서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아기 강아지들 있고. 아, 숨차. 있어 있어? 와, 저기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야, 근데 아래쪽에 하나도 안 붙어있네. 타이포인 저희 두 마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진 않은데 지금 보이시나요? 저기 있어 있어 있어. 들고 와야 되나요? 위로 올려야 되나요? 아니, 아래에서 위로 떨궈서 안에 넣어야 돼요. 네트 안으로. 네, 가능할 거예요. 되게. 과연 이게 장대가 길어서 컨트롤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화이팅! 할 수 있어! 이게 맘처럼 안 된다. 위로 들어가질 않아요.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더 늘릴 수 있나 봐요. 아, 끝이에요? 오와! 오와!
잠깐만. 떨어졌어요? 제가 내려가 봐야겠다. 네, 떨어졌어요. 근데 크기는 별로 안 컸던 것 같아. 어디 갔지? 망이 안 들어갔죠? 네. 망이 떨어졌거든요. 아니, 바닥 여기까지 떨어진 건 정확해서 여기까지 떨어진 건 봤어요. 진짜 어디 갔냐? 거기 맞고 날아갔거든요. 어디 갔니? 타이타누스가 지금 떨어졌는데 못 찾았어요. 아, 아깝다. 저 위에 있지. 가능할까요, 과연? 장주가 키가 큰데. 타이타누스 채집. 진짜 높다. 아, 찾았어? 어디, 어디? 아, 아, 여기 있네. 예, 네, 작아요, 작아요. 짜잔. 어, 아, 작아. 야, 그래도 이게 어디야? 타이폰 잡았다, 타이폰. 힘 엄청 세네. 와, 세죠? 매달려가지고. 한 이 정도면 6cm 되겠죠? 6cm면 중간대 네. 되겠네요. 그래도 나름 중량 매치네요, 중량. 나름대로. 근데 타이폰이랑 원명화종이랑 막 구분이 좀 힘들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엔 제가 해볼게요. 이거 뭐야? 짧아졌어. 여의봉인가요? 네. 이거 짧아진 거 아니야? 여기, 다시 내리자. 도망간다. 해볼게요. 와우. 잡았다. 멋집니다. 어떻습니까? 멋져요. 그래도 아까 거보다 커. 몇 센치 정도 됐잖아요. 제 손 감각으로는 7cm는 넘어요. 이거 꽤 큰데요? 근데 얘가 지금 물어가지고 어디가 있구냐? 답답하게 하지 말고 나와라. 생각보다 크다. 8cm 되겠다. 근데 얘 제가 빨리 하고 싶은데 얘가 다 잡고 있어서 이게 좀 힘들어요. 와, 8cm 되겠다. 오, 와. 근데 얘는 저희가 저번에 잡았던 애들보다 턱이 좀 얇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포충망 이게 저희 게 아니어서 제가 이걸 마음대로 하면 이거 다 찢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뜯어내지는 않을게요. 좀만 기다려 봅시다. 오, 야. 와. 어떻습니까? 와. 역시 진짜 작아 보였거든요. 얘 진짜 8cm 훨씬 넘는다. 예쁘다. 전형적인 타이폰의 그 턱이네요, 턱. 얘가 지금 잡은 개체 중에서 가장 힘세고 건강한 것 같아요. 아, 아파. 이 정도. 자. 오. 와, 근데 이게 헌터들한테 얘기해보니까 11cm 봤다는데 사실 좀 믿기지는 않는데 한 9cm에서 10cm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자연에. 아, 멋있다, 진짜. 있어요? 요거, 시커멓게. 뭐 있는 것 같다. 근데 여기 밑에 걸리는데? 뒤로 돌아갔다. 뒤로 돌아갔어요. 바퀴벌레야? 바퀴요? 저렇게 빠를 수가 없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무당검인데 엄청 커요. 미쳤어요.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좀 징그럽긴 한데 와, 우리나라에 있는 거에 비하면 엄청 크네. 아, 이거 물잠자리도 이쁘네. 아니, 실잠자리도 이쁘네. 오, 등 문이 뭐야 이거. 와, 미쳤는데 이거? 보니까? 자, 보이시나요? 오, 나랑 교환했어 방금. 와, 소름 돋아.
안 물겠지? 물는데? 아! 근데 멋있긴 하다 이게 등무늬가. 나만 멋있나? 맞아, 나만 멋있겠지. 근데 구독자분들 어, 야 잠깐만, 나 순간 빌려고 했던 것 같아. 내 생각인가? 자, 그리고 저희가 너무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고 헌터분이 저쪽에 나무 또 있는데 가볼래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2분 거리에 있어서 저희 지금 그냥 뒷동산 왔듯이 왔다가 그냥 저것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러고 왔거든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 아, 근데 재밌다, 야. 약간 동심으로 가는 것 같아. 아, 내가 꿈에 그리던 곳에 와서 그런 건가? 여기 카카오 숲인데, 여기도. 카카오가 맞나? 아니, 코코아랑 카카오랑 커피랑 저 왜 이렇게 헷갈리죠, 여러분? 여기야? 없는 것 같아요. 아, 내려가야겠다. Nothing. No. No titanus. No titanus. 야. 여기 수액이 흐르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잡았던 그 바토세라 최대 사이즈 종의 헤라클레스. 여기 사는 나무라고 해서 그것까지만 확인하고 가자고 하시고, 방금 5분 거리에 티타누스 나무 찾았잖아요. 근데 없었잖아요. 갑자기 또 2분 거리에 또 티타누스 나무 있다 해서 말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웃겨가지고. 아, 똑같은 비슷한 나무인데 티타누스 나무나? 근데 굵기는 훨씬 크다. 이게 진짜 거리가 여러분들 너무 멀어서 그렇지 저 진짜 큽니다. 데야. 데야. 아, 데야. 저 나무 이름이 데야틀이래요. 데야. 이제 없어요. 오! 오! 와. 장주가 기대운을 찾았네. 그래도 찾았네요, 하나. 자, 그리고 또 막날이라 그런지 또 저희 챙겨주시느라 또 등화를 또 켜놓으셨네요. 아. 내일 오전부터 하이킹 또 몇 시간 할 건데 그때 티타누스랑 뭐 등등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뭐가 나왔을지. 왜? 와, 뭐야. 무슨 아저씨야? 이름 까먹었다. 와, 그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오. 아, 아, 야, 야, 또 물렸어. 아. 아, 너무, 어, 야, 야, 톡 왜 이렇게 내려요? 아, 야, 야, 내리지 마. 여러분, 얘는 엄청 싸랍네요, 여러분. 자, 어, 야, 야, 야. 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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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청 싸나워, 얘네. 미쳤어. 야생에서 메탈리퍼 잡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슬라이시에 오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얘는 크기는 크진 않은데 날라온 게 어디예요? 반갑다, 야. 자, 지금 이렇게 암컷, 수컷 이렇게 한 쌍이 딱 보이죠. 아, 진짜 아프네, 얘네. 오, 그리고 진짜 이쁜 하늘소다. 안녕. 야, 나트랄리스 날라왔어요. 자,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아직 날라오진 않았네요. 와, 크다, 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자러 가려고 하는데 와, 또 아틀라스가 한 마리 날라왔네요. 와, 어떻게 이게 집 앞에 하는데 이렇게 아틀라스랑 메탈리퍼랑 막 다 날라와. 와, 얘는 장각은 아니고 소형급이긴 한데 그래도 뿔 제법 멋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멋있죠. 암컷까지. 그리고 그 코뿔소풍뎅이 암컷이 날라왔네요. 네.